브레이크 기간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21 K3리그 17라운드 청주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청주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함성민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택, 최정환, 강영종, 한승욱, 이풍범, 김정훈, 권승철, 이한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2호승 골키퍼, 문진용, 박우정, 최우재, 곽혜성, 이상원, 정호영, 류승범, 이상엽, 김도윤, 이지용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역시나 파주가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정성민 선수가 또 대전에서 이적을 해오면서 오늘 벤치에 앉았기 때문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청주FC 지난 화성영 주심, 손상수 1부심, 박남수 2부심, 그리고 박정호 대기심에 오늘 경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양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FC, 오른쪽에 파주시민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적극적인 압박이 있고 서원상 감독도 어느 정도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대는 자 파주시민에게 흘러갑니다. 태클 시도. 아 좋아요. 파주시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왼쪽에서 박우정. 안으로 잡으면서 네. 오른발 슈팅. 반박차 빠른 슈팅을 가져갔는데 함성민 골키퍼 부분들 아무래도 좀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겠다. 상대에게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주가 오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의 압박에 좀 취약하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영종 뒤쪽 반대편까지 잡아놓고 짧게 아크 정면 이한빈 패스 연결됐습니다. 힐 패스 이한빈 왼발 크로스 이호승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네, 이호승 골키퍼가 이번에도 김정훈 짧게 진행 이풍범 가볍게 네, 높게 네. 떴는데요. 골라인 아웃됩니다. 골킥 네, 측면에서 이제 자 중앙 쪽에서 볼을 가져오는 강영종 좋아요. 왼쪽으로 스피드를 조금 살리면서 접어놓고 오른발 슛 네. 막아냅니다. 이호승 골키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 조금은 혼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곧바로 또 한 마리 뒷공간 좋아요. 아 좋은데요. 반대편 연결됐습니다. 1대1이죠. 아 잡아놓고 오른발 슛. 아 우선 아무래도 저 선수의 이제 활동량이 투톱에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서원상 네.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연결됐고요. 슈팅. 자 굴절 혼전 상황. 네 마지막에 청주에게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공격. 자 이렇게 휘슬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청주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반전 초반에 청주가 아무래도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왔 파주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다소 브레이크 기간이 상당히 길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 오른쪽에 청주FC가 자리합니다.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빠른 압박 수비가 볼을 빼냈지만 또 한 번 뺏깁니다. 그렇죠. 그대로 완거리 네. 슈팅 막아내는 이호승 골키퍼 일단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준비합니다. 이상엽 낮게 자 굴절된 볼은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는데요. 그렇 왼발로 놓게 뛰입니다. 헤딩! 자 옆으로 빗나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뒤쪽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낮은 크로스 자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한빈의 헤딩 아크 정면 김정훈 살짝 밀어줍니다. 최정환 이한빈 오른발 슛 네. 막아냅니다. 이호승 골키퍼 일단은 이한빈 선수가 거리도 조금 있었지만 스텝을 가지고 하면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볼에 힘을 싣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호승 선수에게 안기고 말았죠. 연결됐어요. 있어요. 박스 안쪽 슛, 슛! 아하! 마지막까지 네. 하지만 옆구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네, 청주 선수들 지금 함성민 선수가 이제 수비수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왜 집중을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방금은 김도윤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도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이제 헤더를 통해서 또 볼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고 말았고
인석환 선수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수비를 해줬기. 자, 김정은 넘어가고 권승철! 아!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대를 맞고 나 없이 또 두 선수가 하해를 하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네. 자, 한 번에 길게 그리고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됩니다. 달려가는 이지홍. 한 명 피해내면서 또 한 번 접어놨어요. 그리고 낮게 골! 선취골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파주 시민이 앞서갑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 오른쪽으로 나오는 이 패스가 굉장히 또 정확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지홍 선수가 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 패스는 끊겼습니다. 어, 좋아요. 잡아놓고 이한빈. 네. 이한빈 선수가 네. 네, 이번에는 파포스트를 향해서 빠르게 올라갔죠. 그렇죠. 이런 장면들 파주가 잘하는 장면들이에요. 네, 이지용의 패스 그리고 앞에서 자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함성민 골키퍼. 네, 아, 이제 좀 속도를 올리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잘 연결됐어요. 강영종 낮은 크로스. 오! 약간은 이호승 골키퍼의 위치보다 골문 쪽으로 향한 골키퍼도 깜짝 놀라서 이제 뛰어서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남은 정규 시간은 10분 안쪽. 잘 연결됐어요. 아, 그대로 네. 높게 뜨고 맙니다. 강영종의 슈팅. 이번엔 너무나도 파주 선수들이 강영종 선수를 청주의 공격. 얼리 크로스 높게. 수비가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는데요. 아, 그 정면 슈팅! 굴절되면서 네. 이호승 골키퍼가 볼을 조금 늦게 끌어안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주 오랜만 골! 원더골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슈팅 안쪽으로의 연결 아크 정면 그리고 왼쪽 잡아놓고 김재현 오호. 자 세컨볼 아하 여기서 미끄러지네요. 네. 교체 카드가 이제 또 적중을 하게 되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7라운드 청주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자, 최종 스코어 파주시민축구단이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